네, 방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보셨는데요. 오늘 렉라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이 글로벌 파트너스와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고요. 네, 임상 3상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올해 말 이제 뭐 1차 치료제를 승인받기 위해서 10조 원 시장에 달하는 글로벌 시장이 있거든요. 1차 치료제가 10조 원 정도 시장이군요. 네, 진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렉라자 임상은 모두 6건인데요. 지난해 말에 이어서 올해 말에도 이제 뭐 주요 1차 치료제 관련한 주요 임상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네. 데이터 노출이 예측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렉라자는 이제 폐암 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상피 세포 성장인차 수용체라고 EGFR이라는 걸 이제 신호 전달을 방해해서 폐암 세포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표적 항암제인데요. 네, 폐암과 관련된 네. 표적 항암제인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폐암이 이제 크게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되는데요. 어렵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뭐 네. 이제 비소세포 말 그대로 이제 소세포 폐암 뭐 작은 폐암 쪽이 있고 그건 구분되는 건데요. 네. 소세포 폐암, 아닌 세포 폐암, 비세포 폐암. 아, 그래서 비를 붙였군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구분되는 건데요.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 이제 전체 폐암 환자의 80%가 보통 비소세포 폐암 환자로 구분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양인보다 아시아인 중에서 비소세포 폐암 환자도 발생이 높고요. 이제 비소세포 폐암 환자 중 국내 환자 기준으로는 한 3, 40%가 EGFR 유전자 변이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 시장 네. 규모가 큰데요. 자, 지금 긍정적으로 만약에 데이터가 나올 경우에 렉라자가 1차 치료제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렉라자 1차 치료제를 위한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 건데요. 네. 현재는 국내에서 2차 치료제로 임상 허가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 치료제와 2차 치료제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폐암 환자가 1차 치료제로 먼저 치료를 받았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2차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효과가 없는 경우에요. 네네. 효과가 있는데 이제 2차 치료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네, 효과가 없을 때 받는 것이 때문에 2차. 2차로 네.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 2차 폐암 항암제 2차 치료제 시장은 1,000억 원 수준이지만 네. 1차 치료제 시장은 3,000억으로 3배나 됩니다. 이게.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먼저 치료를 받고 2차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치료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시장 규모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출시 2년 차인 렉라자 국내 매출이 지난해 렉라자의 국내 매출이 330억 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식약처에서 승인이 된다면은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된다면 앞으로 1,000억 원의 매출이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도 3배 정도 올라가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되고 이제 뭐 식약처의 승인 시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쪽에 이제 관계 당국 쪽에서 또 뭐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올해 안으로 뭐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되면서 그리고 이후에 급여권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급여에 대한 논의까지 고려된다면 그러니까 내년 의료보험에 들어간다 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야지 이제 의료진들도 네. 더 선택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환자들도 부담이 적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급여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예, 1차 치료제 같은 경우 연내에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혀 주셨는데 네, 네. 자, 일단 유한양행의 이 렉라자와 관련돼서 결과, 임상시장 결과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렉라자와 관련한 주요 임상 중 1차 치료제를 위한 임상은 레이저 301이라는 임상이 있고요. 예. 또 마리포사라는 임상이 있습니다. 먼저 이 레이저 301은 유한양이 직접 진행 중인 연구인데요. 지난해 말 톱라인, 그러니까 중간 결과 정도까지 발표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올해 최종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제 렉라자를 투여했을 때 종양 진행 혹은 사망까지 시간을 나타내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네. 중간값이 20.6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제약사 잘 아시죠? 아, 네. 네, 아스트라제네카. 이번에 코로나 관련된 네, 백신 네. 관련해서 많이 유명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1세대 인산화효소 억제제 이레사 대비 이레사가 이제 9.7개월이 나왔는데요.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뭐 수치라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 반응이 관찰된 시점부터 질병 진행 혹은 사망까지 시점을 나타내는 반응 지속 기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네. 이건 역시 렉라자 투여군에서 19.4개월로 나타나서 이레사 투여군 8.3개월 대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 상당히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네요. 네,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두 군을 통계적으로 재해석한 위험비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게 0.45로 집계됐는데 이 수치는 렉라자가 이레사 대비 상대적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률을 55%가량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더 낮출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렉라자와 현재 1차, 2차 치료제의 약물을 직접 비교하는 임상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렉라자보다 앞서 출시된 동일 개형 약물 타그리솔이라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에서 2, 3차뿐만 아니라 1차 치료제로도 이미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7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굉장히 뭐 이슈가 됐던 제품인데요. 예. 유한양행의 렉라자 글로벌 파트너사인 얀센은 이미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타그리솔을 넘어서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이제 타그리솔을 따라잡기 위해서 네, 얀센과 맞습니다.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런 네, 거죠.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얀센과 기술 이전을 맺고 이제 임상도 동동으로 진행 중인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뭐 좀 주목해야 될 게 마리포사라는 임상인데요. 네. 이게 마리포사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마리포사가 나비라는 뜻을 가진 스페인어라고 합니다. 나비요? 네, 나비인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 렉라자가 지금까지 번데기 수준이었다면은 마리포사 임상을 통해서 나비처럼 날아가겠다, 훨훨 날아가겠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네이밍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네이밍 다 잘 한 것 같고요. 예. 마리포사 임상 대조군에는 특히 이제 경쟁 아까 말씀드렸던 타그리소의 단독요법이 또 비교로 돼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사실상 진검승부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마리포사 임상은 렉라자 단독요법 사용할 때와 렉라자와 이중항암 항체인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그리고 타그리소 단독요법군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렉라자 단독요법 또는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네, 저희가 지금 화면에 저 그래프로 CG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리브리반트 사실 좀 말이 많이 어렵습니다. 네, 이게 네. 이제 의약품 이름이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운데요. 네. 뭐 이제 리브리반트라고 해서 이제 같이 항암 항체 뭘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렉라자와 같이 병용했을 때 효과, 그다음에 렉라자를 네. 단독으로 썼을 때의 효과, 그다음에 타그리솔을 단독으로 썼을 때의 효과 세 가지를 이제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유한양행과 얀센 입장에서는 렉라자 단독요법 또는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왜냐면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같이 쓰이고 있으니까요. 그 두 가지가 타그리소 단독요법보다 좋다면은 성공한 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뭐 성공 확률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네네. 자, 이렇게 글로벌 임상 뒤에는 어떻습니까? FDA 승인도 바라봐도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뭐 유한양행은 글로벌 임상으로 진행되는 레이저 301 그것만으로도 이제 뭐 FDA 허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긴 한데요. 네. 아무래도 마리포사 임상 뭐 타그리소와 직접적인 비교도 이루어지고 있고 병용요법에 대한 효과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이 임상까지 종료되면 FDA 품목 허가까지 도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한양행 쪽에서도 마리포사 임상이 아무래도 좀 더 좀 가능성도 높고 네. 뭐 효과도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뭐 전망을 하고 마리포사 쪽이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네네 그래서 이제 마리포사 임상까지 종료되면은 FDA에 이제 신약 허가를 뭐 신청할 계획이고요. 이게 신약 허가가 된다면 국내 신약 중에서는 FDA 7번째로 허가받는 약물이어서 굉장히 네. 주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유한양행의 렉라자 지금 뭐 유한양행에서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 뭐 의학계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